PD는 그러면 안 되지. 자, PD는 그러면 안 되지. 안녕하세요. 김재훈 PD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정문 PD입니다. 목사님! 뭐 하시나요? 큰 내가 잡다, 목사님! 목사님! 저는 뭐 일본 반응인가요? 서류 때문에 탔다, 이렇게 입어가면 손이 반응. 아파트 값은 계속 오릅니다. 강남의 이 낡은 아파트 20억 원이 넘습니다. 헌집 대신 새 집이 지어지면 값은 더 비싸집니다. 경기도 부천은 3억에서 6억. 예, 2014년 기준 정도 되겠죠. 아, 14년. 네, 5년, 네. 5년 만에 두 배 오른 거죠? 네, 네. 강남구는 이제 세 배 정도. 하... 두 배 반. 한숨만 나요. 30대 서피디 연배가 네. 지금 네. 가장 어떤 부동산 계급 사회에서 소외된. 예, 소외라는 건 애초에 한번 들어갔다 빠지는 느낌인데. 아,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못했다. 배제. 배제. 예, 소외가 아니죠. 소외란 말이 너무 따뜻해요. 네. 1년 전 강남의 한 아파트가 저희 MC도 50대. 50, 네. 50대? 40대? 30대. 배제. 배제. 아. 허름한 떡볶이 집도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의 땅에 떡볶이 노포. 아이러니합니다. 이 떡볶이 집이 이 부동산 이야기의 시작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PD첩이 잘 하지 않는 방식의 접근이잖아요. 처음이지 않을까. 예. 네. 네. 아 약간 그 좀 자부심을 좀 갖고 계시는. 아니 이거 이거는 이제 우리 저희 작가하고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아. 반포가 오래된 동네니까. 네. 오래된 동네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냥 노포를 찾자. 노포를 찾자. 아.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인터넷 보면은 많이 반응하시더라고. 이렇게 떡볶이 값은 8배 올랐는데. 아파트 값은 40배. 반포 최고의 맛집이지만 떼돈을 벌어도 이 아파트 값을 따라가기는 버겁습니다. 물가라는 거는 경제 성장을 반영하잖아요. 네. 또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만큼 뭐 땅값이 오르거나 집값이 올랐다면요, 뭐 그건 용인할 수 있는 수준. 뭐 거기보다 좀 더 올랐다고 해도 뭐 서울이니까 네. 뭐 용인하지만 그게 몇 배씩 차이가 난다면 이게 뭔가 비정상이 아닌가라는 어떤 뉘앙스를 제가 주고 싶었죠. 단지 곳곳에 심어진 왕 벚꽃나무도 50년 수령을 자랑합니다. 5층까지 솟을 수 있는 나무는 되게 없어요. 구반포 지역은 85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사 왔고요. 동수를 22평에 전세 살다가 32평 사서 42평으로 애들이 크니까 옮긴 건데. 그러니까 저는 오영실 씨가 갑자기 나오시길래 되게 확 눈길이 가면서 한편으로는 어?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반포 주공이 값이 뛴 거에 가장 큰 수혜자 중에 한 사람일 텐데 어떻게 나왔을까? 나왔을까? 네. 이사기도 하시고 재건축합에 현재의 재건축 방식은 주민들한테 너무 정보도 공개 안 하고 네. 깜깜이로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주민들한테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혜택이 안 간다 네. 해가지고 이제 집단으로 소송을 하셔가지고 네. 거기서 하셔가지고 이겼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지금 재건축이 약간 저기 홀드된 상태죠. 관리 처분까지 끝났는데. 나는 기필코 이 동네를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아이들 키우기에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여기서 그렇게 컸던 동네라 이곳에 살고 싶대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걸로 가능합니까? 2020년 자고 나면 억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PD수첩은 한국 탐사 저널리즘 센터 뉴스타파 팀과 함께 강남 3구에 누가 사는지 살펴봤습니다. 아 뉴스타파 최윤은 기자 저희랑 같이 저희랑 이런 저희 팀에 계셨던 이런 걸 했던 사람이죠. 예.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4%인 41명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서초구엔 32명. 송파구엔 13명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300명이면 전국에 흩어져 있어야 되는데 네. 75명은 강남에 다 그러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강남 3구가 뭐 기껏해야 전 국회의원 얼마나 되겠어요. 아 그걸 좀 나레이션으로 짚어주시죠. 다음번에 정확하게 이게 지역구 의원들이 다 서울에 집이 있어요. 지역구 전세 살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엔 전세 살면서 집은 자기 서울에서. 집은 서울에, 서울에 사고. 네. 그 진짜 조금 약간 좀 그런 거 아니에요? 나오신 주인공분도 울산 지역구인데 네. 울산에는 보세요 아파트 전세 살고 있잖아. 이 얘기 왜 안 했어요? 어제? 아 시간이 없었어. 아 분노의 포인트. 뭐 지역을 위해 온몸을 바쳐서 어쩌고저쩌고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거기 그냥 전세 살고 내 베이스는 아닌 것 같은 거잖아. 전세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 서울 강남에 집이 지금 몇 채, 네 채, 20억짜리 갖고 있는 사람이 어? 정작 자기의 지역구 울산에는 전세를 돈이 없어서 그냥 내가 울산 자기 지역구에도 전세를 산다면 이해하죠. 왜 이해를 못해요? 나 세입자인데 100억 단위의 지금 자산가인데? 부동산 자산가라는 사람이 자기 지역구에는 그것도 사선을 했는데 전세를 산다? 이거는 좀 장난치는 거죠 이거는. 다음 주 꼭 듣겠습니다. 반드시 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갑자기 확 도네. 무엇이 5년 새 아파트 값을 이렇게 밀어올려 놓은 걸까요?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봅니다. 일반 분양가 3,710만 원입니다. 그래 3,700 분양했을 때 미분양이 68개가 미분양 났습니다. 하, 이 미분양을 서 PD가 만약에 그런 생각 당연히 했죠 그때 이 보면서 저 미분양을 잡았어야 되는데 와 이러면서 25평 10억이었어 저거. 와 5년 전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세. 그것도 비싸서 아, 제가 하고 싶었던 말. 어쩌면 그게 정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가격이 정상이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 말을 꼭 쓰고 싶었어요. 물론 2014년 가격으로 되돌아간다는 건 꿈이다라고 얘기하는 부동산 컨텐츠들도 있어요. 우리가 안 쓴 거 중에 2015년 가격 여러분들 되돌아가고 싶죠? 이렇게 사람들을 막 유혹시켜야 하더라고요. 경제부총리는 이때부터 집을 사는데 온갖 혜택을 줬습니다. 재건축을 하기도 쉬웠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은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였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도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도 빌릴 데가 많았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 저렇게 왜 사람들이 안 했냐? 저 5억짜리 집이 또 떨어질지도 모르겠다. 왜냐면 하우스포 공포가 좀 있었잖아요. 하우스포 공포를 만든 저기 하우스포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재영 선배가 낸 책이 있는데 아마 용어 하우스포라는 용어 자체 원래 미운 말인데 그 대중화 그거를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책도 많이 파시고 많이는 아니에요. 그 말이 회자된 대로 팔았으면 제가 아파트 샀죠. 회자 됐죠. 그 당시. 아니 그 정도로 회자될 정도로 팔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 하우스포라는 게 있구나 하고 안 본. 가격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제 15억이 이제 2014년 이게 20억까지 뛰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20억이 언제냐. 네. 이 문정부가 들어왔을 때. 아. 근데 중요한 건 문정부 들어와서도 뛰었다는 문제죠. 계속 뛴 거죠. 예. 30억까지. 이거는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저희가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의 이른바 큰 손들은 지방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창원은 오를 이유가 없는데 오르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실업자가 늘고 있죠. 그러니까 실업자가 느는 지역에 아파트값만 오르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였죠. 이상하지 않냐. 근데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불황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값만 오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법인을 많이 만들어서 집을 쇼핑하듯이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쇼핑을 합니다. 단독 법인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법인을 만드는 거죠, 사람들이. 그렇죠. 값만 올리고 자기들은 차익만 갖고 가버리니까 실거주자들한테 되게 안 좋은 거잖아요.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럼 집값만 올려놓으니까 값이 그렇게 올라버리고 실제 살 사람들은 비싼 값이 사야 되니까. 국민과의 대화. 그치. 이 사실 문 대통령이 국민과 대화해서 사람들이 진짜 열받았던 특히 이 부분에서 좀 약간 열이 많이 받았죠. 너무 현실과 다른데?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이 발언은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진보 보수 언론 모두 막론하고 다 비판이 있었죠. 왜냐면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위 투기꾼들은 날아다니는데 정부는 이제 기어다니는 그런 데다가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제적인 방식이 아니잖아요. 30대는 불안했습니다. 모두들 이 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고 외칩니다. 전월세로 시작해 청약으로 내 집 장만을 하는 공식은 이제 옛날 얘기입니다.
아파트 값이 끝없이 올라 내 집을 마련하지 못하는 불안에 오늘도 우리는 시달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번 방송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았는데 비판적으로 보신 분들은 아니 이렇게 집값 오른 건 알겠다. 엄청나게 뜬 건 나도 너무 느끼고 있어. 그렇지만 이거의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방송이 제시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어떤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음에도 하지 않았던 것들. 그리고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이제 어떤 정책의 실패는 왜 이렇게 일어난 건지에 대해서 좀 저희가 집중적으로 예, 방송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또 얼마나 떼돈을 벌었는지 또 다음 주에도 예, 계속될 겁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저는 책임이 있다고 봐요. 재밌겠네요, 다음 주도. 네, 기대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